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사용하는 방법과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1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겟을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 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허용하게 클릭 해서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해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고 KYC 인증 끝났으니까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트겟 홈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해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는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 넣어주시고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 과정 끝났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디포짓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X 눌러주신 다음에 QR코드 옆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 주신 다음에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로 설정을 해서 수량은 우측에 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가 나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봉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의 MA 정도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버튼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열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비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ROI와 승률, 수익 금액 등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보시면 되고, 오버뷰 우측에 오더를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주문 이력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곳에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모얼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보시면 스탑로스, 손절가와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투자할지 최대 금액을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드 레버리지는 카피 트레이딩을 사용할 때 모든 코인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하시는 것이니까 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완료해 주신 다음에 카피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설명해 드린 이유를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시가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더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